나오는 대로 얘기할게요. 네. 뭐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하고 뭐. 네네. 뭐 점이라는 게 뭐 좋은 말만 나오겠습니까? 뭐가 안 좋은 게 있으니까 뭐 전보로 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첫 번째 할머니는 본인 보고 우리 기준님 결혼 왜 했냐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결혼을 하는 순간 본인은 뭐 일부 종사 안 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 같은 사람이야말로 젊은 수절부터 그냥 내가 공부를 하든 아니면 내가 기술을 배우든 일을 해가지고 30, 40대 내 털을 가지고 내 혼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본인은 이렇게 부모님 자손으로 이렇게 뭐 태어났겠지만 부모 덕이라든지 형제 덕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인생 자체가 외로운 사주예요. 결혼을 해도 외롭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 걱정 아니면 서방 걱정을 해야 되고, 이혼 아니면 공방수를 두고 살아야 되고, 가정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남편 가장 노릇 다 해야 되고, 애 아빠 노릇 다 해야 되고, 뭐 저 같은 사주팔자고 본인의 사주팔자고 나는 무당이라는 거와 본인은 일반인이라는 거와 그거 하나 한 끗 차이지, 살아가는 인생의 고력, 인간으로서 살아,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갔을 때 그는 그와 비슷하게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본인이 어스로 뭐 힘들게 살고 뭐 사람은 다 힘들게 살죠. 남편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이렇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도 본인은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 밖의 기운과 너무 잘 맞다는 말이에요. 역마살이 있어서 밖으로 막 돌아다닌다는 말이 아니라 내 본인의 우리 기준님 기운 자체가 밖이랑 너무 파동이 잘 맞다 보니까 집보다는 밖이 낫다. 집에 있다 보면은 오만 잡생각이 우울증에 오만 이런 게 다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민년에 들어서는 본인이 이렇게 마흔 후반 50 이때까지는 많은 곡절이 있었어요. 심란하기도 하고 무슨 생각도 많고 뭐가 사람에 치이기도 하고 힘든데 전반적인 운으로 봤을 때는 이민년에 들어서는 다시 그 바닥을 쳤던 기운이 다시 올라가는 상승세다. 하는 일에 대해서도 변동을 줘도 좋고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건강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갑상선이라든지 유방이라든지 여성계 쪽은 조금 신경을 쓰시고 관리를 하시고 살아야 되고 본인 역시도 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만 틀릴 뿐이지 하는 일이 틀릴 뿐이지 똑같은 그거다 보니 답답하고 할 때는 철학과 점집보다는 절에 가서 많이 빌고 사세요. 초를 밝히고 쌀을 올리고 그렇게 시주공양하면서 그렇게 사셔야지 본인 인생이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나머지 본인 중년 노년도 편안해지고 자식도 평탄해지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 그럼 제가 뭐 일부 종사는 안 되는 팔자인 거예요? 엄마요? 네. 자, 일부 종사라면 대부분 이혼부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또 이혼도 맞고요. 이혼이라든지 아니면 뭐 별거 떨어져서 지낸다든지 아니면은 직장 일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서 지낸다든지 남편의 우리가 제 같은 경우는 이런 분을 가지고 남편의 자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왜? 본인이 결혼과 동시에 남편이 있어도 남편 자리까지 다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부부들처럼 아침 먹고 출근하고 저녁 퇴근해서 밥 먹고 같이 자고 그는 부부 생활을 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는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가 자꾸 중간에 뭐가 벽이 쌓이고 미뤄지고 멀어지고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남편을 보고 살아가는 것보다는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보고 살아가면서 내 자식을 보고 내 자손을 보고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혼은 했는데 네. 그 저를 이제 도와준다는 분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그분 이제 제가 철학관 같은 데를 가면은 그분이 굉장히 그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안 나오는 사람이다. 짠돌이다고 네. 다들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저랑 같이 저를 이렇게 많이 나이 먹어서 같이 도와주고 먹고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저한테는 그런 사람이 해줍니다. 없어요. 안 해줍니다. 귀인이 없어요. 네. 귀인이 없다기보다는 그는 남자 덕은 없어요. 그럼 제가 이직 같은 거 이런 거는 혹시 그분이 이제 뭐 직장을 이직은 네. 그분이 직장을 옮겨주든 뭘 하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올해부터는 본인의 사주기운이 좋기 때문에 올해 하는 일에 대해서 변동을 줘도 좋다고요.
변화를 줘도 좋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내가 다른 내 일을 한다든지, 모든 방면이 다 좋다고요. 그 사람이 관련이 돼서 소개를 해줘도 가도 괜찮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소개해줘서 눈으로 보이는 거는 그 사람한테 고맙고 그 사람이 덕을 본다지만, 사주 자체에 본인이 지금 터 이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제가 이제 그래서 CAD 건축 설계 CAD 이런 걸 배우려고 하는데 그런 건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 뭐 철강 회사라든지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왜? 사주 자체의 엄마는 여성이지만은 사주의 기운으로 봤을 때 업종은 소리 나는 직업. 무슨 말인가 알겠죠? 물론 엄마가 사무실에서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 자체가 무슨 철이든 건축이든 소리 나는 일이잖아요. 맞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맞다고요, 엄마. 그럼 저는 이제 제 힘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엄마 하나 자체만 보고 사시라고요. 그러고 내가 아직은 자식들이 출가하기 전이니까, 출가할 때까지는 부모로서의 도와줄 거 도와주고, 챙겨줄 거 챙겨주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평범한 여자들에 비해서는 엄마가 참 사주 여자로서는 팔자가 더럽죠. 남편 복도 없고 남자 덕도 없고 나이 먹어서도 내가 혼자서 일을 해야 되고 가장 노릇을 해야 되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안 좋죠. 하지만 내가 나가서 남편도 없지만은 나가서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안 되고 돈을 못 벌고 몸이 아파서 일도 못 하고 그런 거는 전혀 없다. 일단은 내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되네요. 아예 그냥 남자 보고 뭐 물론 뭐 소소한 도움은 보겠죠. 내가 가정을 가지다 보면 남편이 없으면 옆에 남자가 있으면 여자로서 못하는, 그리고 또 여자로서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는 소소한 무슨 도움은 받겠죠. 하지만 크게 내가 뭐 팔자가 밝기 만큼 내가 뭐 큰 덕을 본다든지 큰 돈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뭐 이게 그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사업하는 거 그런 거는 괜찮아요? 본인요? 같이요. 그 분이랑 같이. 같이 나간다는 거 같이 사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국에서도 사업 벌려서 네. 같이 이제 일을 하는 거 그런 거는 괜찮은 거예요? 뭐 같이 일을 하는 거는 뭐 상관은 없어요. 본인이 뭐 돈을 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 뭐 해가지고 돈을 받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같이 살리만 안 살면 돼요. 한 지붕 안에만 안 살면 됩니다. 한 지붕 안에 살면 안에서도 쪽박나고 밖에서도 쪽박나요. 그럼 저는 그냥 혼자 살려고 네. 팔자네요. 네. 그 저는 그런데 왜 그 제가 막 그 성격이 모난 것도 아니고 뭐 남한테 막 함부로 말하는 것도 아닌데 제 주변에는 제가 뭐 인복이 없다고 그래야 되나? 그거 제가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친정이 있다고 해서 친정하고 살갑게 지내는 사람도 아니고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내 그래서 덕이 없는 거예요. 복도 없고 그냥 내 하나만 엄마 하나만 보고 살아라고요. 그게 하나만. 주변 지인들 그렇죠. 그냥 지인은 지인, 친구, 지인은 친구도. 그냥 지인이다. 친구는 친구도. 그냥 친구다. 친구도 많이 없고 뭐 그래서 내가 정말 인복이 없나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너는 스님 팔자다. 무슨 팔자다. 고아 사주다 뭐 이런 거. 본인한테 해당되는 말. 저는 혼자 그냥 혼자. 묵묵히 혼자 그냥 알아서 다 해결하고 네. 해야 되는 성, 네. 그런 사주네요. 네. 뭐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어요. 사람으로 인해서 개선되는 건 아니고요. 나의 사주를 잘 받아들이고 잘 인지를 해서 내가 이제 내 혼자다, 내 자식만 보고 간다. 이것만 마음속에 탁 박아 넣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은 안 들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기회가 되면 좋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다시 그 그늘을 지고 그 가정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본인이 지금 답답하기도 하고 뭐가 잘 안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불행하다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없어요, 그런 게 엄마. 없는데 자꾸 가지려고 하니까 엄마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제 욕심인 거네요. 그렇죠. 그 욕심을 버려야지.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딸이 저한테 이제 뭐 나이가 아직 예. 어려서 그러는지 이제 좀막 툴툴거리고 잘안 맞고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내보내야 아까 전에,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촬영하기 전에 애 보내라고 했죠. 보내세요. 같이 있으면은 서로 안 맞고 잘 자, 되는 거예요? 집이라도 그 근방에다가 얻어줘도 상관없어요. 한 집에만 같이 살지 마세요. 근데 저는 따로 살면 더 왕래도 안 되고 지금 그럴까 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엄마. 한 번씩 안부로 이렇게 인사하고, 한 번씩 무슨 날일 때한 번씩 찾아오고, 이렇게 지내야 된다고요, 그 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딸하고도. 아들처럼 그렇게 따로 떼려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자손들은요, 엄마, 그 자손들이 어렸을 때 엄마 품에서 젖발 때만 자식이고, 크고 성인이 되면 다 출가를 시켜야 되는 자손들이에요. 아시겠죠? 외로운 사주지. 외로운 사주네요. 저 혼자만이 그냥 정말 외로운 살아가는. 사주죠. 속상해요. 아무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더 지금보다는 행복함을 느낄 수 있고, 더 내가 노후에 대한 계획도 세워지고 하니까 힘내세요.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